우린 뭘 사먹을 돈도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매일 길을 건넜지. 거기 칼리엔테가 있었거든. 음식을 쑤셔넣고 커피를 들이부었어. 조니는 우리가 너무 굶은 데다 약에 쩔어서 노숙자한테서 종이 상자라도 뺏어 먹겠다고 했었지. 물론 개소리였지만. 늘 먹던 거죠, 유로다인 씨? 그래, 에스프레소 더블, 자메이칸 블렌드로. 설탕이나 다른 거 없이. 그래요, 그쪽은? 나도 같은 거라. 알았어요, 잠깐 기다려요. 아, 진작! 이제 좀 진정되네. 오! 존나 끝내줬어. 이런 건 멤피스 이후로 처음이야. 마지막 투어, 막공이었지. 무대에 섰는데 관중이 뜨겁게. 씨발, 그 어스크렉스 쌍년들이 또 생각났어. 여쭤먹었겠지. 걔들이 그렇게 신경쓰여? 새끼들, 못 들어주겠네. 첫 단계 최고 히트곡이라. 영영, 이런 히트곡은 아무나 내잖아. 너도 될걸? 혹시라도 그 새끼들이 또 나대거든 나한테 연락해. 엿을 더 먹여주면 되니까. 고마워. 이제 그년들은 좀 꺼져주면 좋겠어. 그년들이 안 꺼지면 씨발 존이 말이 맞았다는 거니까. 갑자기 존이 얘기는 왜 하는 거야? 그게 돈이랑 명성 때문에 사무라이로 나갔냐고 해. 하지만 아니잖아. 아니, 맞아. 사실이야. 하지만 조니는 내가 기업에 놀아날 거라고도 했었지. 근데 그건 인정하기 싫다는 거네. 어스크렉스 일 말이야. 나도 그년들처럼 상품이라면? 더러운 돈에 빠져 죽는 거라면? 헤엄치는 게 아니라. 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내 말 믿어. 너에겐 로커의 소울과 깡이 있어. 고마워. 도시는 자비가 없어. 사람을 산채로 삼키지. 근데 넌 살았잖아.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가 맞을 수도 있겠다. 아, 이제 가야겠다. 고마워, 도와줬어. 별 말씀을.